막 너무했네.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?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부모님을 제가 해드리는데 오. 난 그래서 나 부모님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너무 나를 통제하셨다? 아~ 그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거든요. 저는 통금이 11시? 한 10시 이랬는데 무슨 알람처럼 전화가 와요. 10시만 되면 따라란 어디야? 라고. 우리 아들들은 좀 자유롭지 않아요? 난 그래서 나 그 달고 태어나고 싶었어. 저는 훈련소를 갔다가 이제 공익이어서 이제 훈련소를 나왔어요. 어디 하자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전혀 아닙니다. 네. 나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. 그 훈련소 입구에 바쁘실 테니까 안 나오셨겠지 해서 집에 걸어갔어요. 집에서 전화를 드렸죠. 어머니한테. 오늘 나오니? 퇴소 날까지도 모르셨던. 이건 그러면 자유롭게 놔둔 게 아니라 어린 거네요.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어린 자식.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저희 집에서 살았네요. 저는 이제 몇 년의 세월을 걸쳐서 반항을 좀 했어가지고 중학생 때 좀 화가 나는 마음에 일부러 담배를 폈는데 보통 냄새를 빼고 들어가잖아요. 일부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자마자 들어가고 엄마한테 알아라라는 식으로 좀 이러고 피셨나요? 담배를 이쪽 근육이 잡아준다네.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셨어요?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서 혼나고 막 학교 불려다니시고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저에 대한 터치가 지금까지도 아예 없으세요. 근데 제가 뭘 하든 이제 믿으시고 이렇게 알아서 잘 하더라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외동이 외동의 딸이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지역 밖으로 못 벗어나게 했고 중학교 때는 남의 집에서 못 자게 했고 고등학교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줬었단 말이에요. 해제가 되네. 단계가 있네. 그린벨트예요? 그래가지고 저는 막 빨리 대학교 가서 기숙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취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빨리 벗어나야겠다. 중학교 때 이제 다른 집에서 못 자게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 빼고 다 그 집에서 잔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얼마나 가고 싶어요. 근데 엄마가 자꾸 안 된대. 그냥 말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원이 끝나고 핸드폰을 껐어요. 밤이었거든요. 중학생이가 갈 데도 없잖아요. 그냥 집 뒤에 주차장에서 울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. 한 시간을 내리 주차장이 더 슬프다. 네. 핸드폰도 배터리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다시 들어갔어요 집에.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, 아빠, 할머니 셋이서 제가 들어오니까 다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. 딱 걱정을 하셨던 거죠. 근데 아, 난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났어요. 말도 안 걸고 나는 이제 쿵쿵쿵쿵해서 방에 이렇게 쾅 이렇게 들어갔죠. 그래서 너무 억압하면 이런 일들이 맞아.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초딩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통금 시간이 6시였어요. 오후 6시? 6시요? 네. 새벽? 네, 6시. 야자는요? 그 야자도 시간을 대충 아시잖아요. 무조건 6시 전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요. 저 지금 집에 왔어, 이렇게. 아, 집 전화로? 네. 내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집에 늦게 도착할 때는 일부러 조용한 데 들어가가지고 집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하고 심지어 초딩 때는 10분이라도 늦으면 저랑 오빠랑 빨개벗고 쫓겨나가지고 좀 엄격하게 저희도 엄청 오였어요. 하룻밤 자고 친구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자나?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게 제가 있던 교회가 상가 2층이었거든요. 화분 밑에 교회 열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. 어떤 아줌마가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뭐 우리 아들을 뭐 모세 같은 아들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봤더니 우리 엄마가 부모의 눈물을 본 사람은 어떻게 못 하게 되냐. 그때 어떤 마음을 고쳐먹었냐면 아, 내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저 눈물, 저 기도로 내가 여기 왔구나. 이제 부모가 된 많은 제 청년 제자들에게 기도로 키웠으면 좋겠다고 차단하고 막고 확인하고 전화한다고 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요즘 흔히 말하는 그건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지가 하나님인 것 같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믿음의 부재가 그런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. 이제 가정을 이루셨고 가정을
또 이루어 가셔야 될 부모님들이 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헬리콥터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조금만 여지를 두면 서로가 다 해피할 것 같아요. 저도 좀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돌아서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어머니가 혼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저도 약간 진짜 진심으로 깨닫고 모든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다 열심히 살았거든요.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게 말도 안 되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좀 공감하고 고마워. 내가 어느덧 커서 부모님을 이렇게 좀 친구 같아졌네. 저는 외동이니까 아무래도 엄마랑 진짜 친구거든요. 항상 퇴근하면서 전화하거든요. 아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막 뭐라 했어 이렇게 하면 에? 막 너무했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싸가지 없네 막 이러면서 그말 해줘야 돼. 아 진짜 뭐 나 없다고 막 그러네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좀 풀어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을 제가 PT를 해드리는데 오. 피티를 하는 순간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냥 그 나한테의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 회원님? 근육량 너무 적으신 여성분 근육량 적으신 남성분이 되어 계십니다. 그리고 다음날 제가 올라갔는데 카톡으로 엄마 어제 가르쳐준 거 뭐 몇 세트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아 내가 엄마랑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네? 약간 원래 좀 그런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사이였어가지고 좀 그럴 때 친구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독특한 관계성 아니에요? 진짜 신기해요. 재밌어요. 야 근육량으로 이런 관계성을 만들어 가다니 진짜 우리 부모님이 좀 약해 보였던 순간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서 아빠가 뭐 어릴 때부터 저랑 오빠랑 이렇게 키우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셨어요. 그래서 항상 약간 어딜 보내거나 낯선 곳에 가거나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21살 때 딱 제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. 이제 저는 본가라는 곳이 없어진 거죠.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여자 숙소에 들어가게 됐었어요. 아빠가 이제 이사 몇 개 짐을 이제 주려고 할 때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. 분명히 아빠가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게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는데 그 순간 아빠의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. 원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빠라는 한 사람이 그냥 한 영혼으로 보이면서 좀 불쌍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.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같이 있어줬다는 거 어느 순간은 되게 약간 짠하기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. 너무 기특한데요. 나 같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하다. 모든 감정들이 다 까발라지는 곳이 가정이거든요. 가정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벌거벗게 되거든요.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벌거벗겨지지 않는 거예요. 얘가 내 아들이니까 내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겠지 라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게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 너를 너무 사랑했어 이렇게 어느 공동체나 살다 보면 상처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 모든 것들을 메워주는 가장 좋은 건 사랑한다는 고백인 거죠.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고백을 못하고 손잡고 기도조차 못해주고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이러고 막 근데 저 집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죠.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제 손이 되게 작아요.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작으시다. 너무 귀여우시다. 제 컴플렉스인데 손발이 작은 게 저 발이 45거든요. 우와. 항상 제 아버지 제 손을 보면서 너 이 손으로 남자가 뭐해 먹고 살까? 항상 그러셨거든요. 제가 뭐 실수를 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. 넌 항상 그랬지.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꼈었어요.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간이 안 좋으면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본능적인 행동을 하세요. 제가 휠체어를 태우고 아버지를 산책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. 복도를 휠체어를 태워서 산책을 시켜주는데 그 제정신 아닌 간성혼수 상태에서 우리 아빠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저 정말 큰 소리로 어이 아가씨 그래요.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. 아빠 왜 그래요? 내 아들이야? 잘생겼지?
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작별 인사예요. 저를 보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을 것 같아요. 뭐 해 먹고 살까 한 번도 표현은 못했는데 저는 그때 눈 녹듯이 상처가 다 이렇게 아물어졌거든요.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 배운 게 말해야 되는구나.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? 아유, 어릴 때도 잘하는 것 같고 지금도 참 미안하다는 말,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. 근데 정말 가족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.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해지거든요. 부모님들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 미안함에 대한 표현을 아이들이 들었을 때 정말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.